오늘은 또 공사합니다. 올해도 무심해야 되니까요. 길이 비에 막 시들어내가지고 또 길도 설 달라고 공사합니다. 자, 포크를 가지고 와서 공사합니다. 자, 길 만들게, 길 만들게. 자, 내 코로나가 내년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요. 그래도 오늘도 오늘 무심칩니다. 일단 여기서 길 만들고 그만하고요. 일단 무부터 심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다 심으려고. 자, 무 들고 이제 올라갑니다. 산으로 밥 만들어 놨는데서 무 옆에서 길 길이 이렇게 다 되어버렸잖아요. 완전히 길이 저거 겨울까지 겨울 되어 강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걸 길 다 만들려고 자 저쪽으로 올라가서 자 밥 만들어 놔서 무 심겠습니다. 이제 들어갑니다. 길도 옵니다. 저번에 심은 거 아니고 이제 다른 데 또 심어야 되니까 옆에다 심어야 되니까 올라갑니다. 자 열심히 올라갑니다. 자 황량하죠? 날개 다 접으니까 황량하죠? 올해 심을 바십니다. 바다 다 돌 만들었네. 저 위까지 만들어야 되네. 올해 심을 밭 무밭 흙 좋죠? 꼼하고 저거 흙 좋습니다. 여기. 자 이제 무 심습니다. 이걸 다 파고 파고 여기다 옆에 하나씩 쫙 넣어놓고 더 꺾고 원래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뚫방 거 다 할 줄 알겠죠? 한번 배웠으니까 시작합니다. 자 무를 심는데 열심히 무 심는데 보세요. 운지버섯도 있네요. 운지버섯 이것도 같이 키워야겠죠? 이거 필요하신 분 이거 키워서 내내 따드릴게요. 운지버섯 상태 좋은데요? 자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. 그거 저 그냥 캄캄해지는데요. 집에 가야 되는데요. 다 얼마 안 남았네요. 이거 이런 밭을 한 다섯 개는 더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이상은 심어야 돼요. 자 계속 심고 있습니다. 흙 좋죠? 흙 끄어갑니다. 자 일단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자 날이 어두워져서 가야 돼요. 겨우 이거 한두 덩 심었습니다. 이 하나가 이게 지금 400개 들어갔다. 400개 이거 하나 심고 내일부터 계속 심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. 이 밭을 더 만들려면 이쪽으로 계속 만들게요.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. 오늘 자 이마삼 백두산 이마삼 심기 오늘 삼행기 끝입니다. 자 여기가 북관도 훈춘시입니다. 조금하죠? 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훈춘시요. 뭐 크잖아요. 조금합니다.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.